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그보다 더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땀이 흐르고 온몸이 찐득찐득해지는 이 기분. 아니 벌써부터 이러면 8월달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날씨에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높아진 불쾌지수를 다스려줄 에어컨 바람과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은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포레의 파반네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파반네는 16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느리고 위험있는 2박작의 궁정 무용곡인데요. 파반네라는 명칭은 공작을 뜻하는 스페인어 파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멋진 꼬리를 활짝 펴고 있는 공작의 우아한 몸짓을 연상시키는 음악이죠. 작곡가 라벨, 생상스, 포레 등이 유명한 파반네를 남겼는데요. 특히 이 포레의 파반네는 음악 전반에 걸쳐서 흘러가는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90년대에 방영된 드라마 왕초의 오프닝에 이 멜로디가 쓰이면서 아마 이 멜로디가 귀에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에 반해 포레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레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소년이었던 포레가 텅 빈 교회의 예배당에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봤던 오르간을 즉흥적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연히 맹인이었던 한 할머니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들어왔는데요. 이때 포레의 즉흥 연주를 듣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맹인이었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될 놈은 된다. 이렇게 재능있는 소년이었던 포레는 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후에 죽음의 무도, 동물의 사육제 등으로 유명한 생상스의 제자가 되죠. 19세기,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극적이고 웅장한 음악을 지향한 반면에
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장되지 않고 절제하는 음악, 서정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흘러가는 선율을 지향했죠. 실제로 교향곡과 같은 규모가 큰 음악보다는 실내악, 가곡과 같은 소규모 음악에 강점이 있었고 작품의 수도 실내악, 가곡, 독주곡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파반네 역시 처음에는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소규모 소품곡이었지만 후에 지금 듣고 있는 관현악 버전으로 편곡된 것입니다. 이 곡에서는 목관악기, 그 중에서도 플룻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곡의 초반과 중반 이후 현악기의 반주에 내려앉는 플룻의 주제 선율은 이 곡 전체를 관통하며 곡의 정체성을 나타내주죠. 곧이어 현악기가 이 선율을 이어받음으로써 곡을 좀 더 극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실 클래식을 전공했거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작곡가인 폴레.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로 현대 프랑스 음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데뷔시, 라벨 등 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프랑스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폴레. 1924년 그가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며 그의 레퀴엠을 연주했을 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의 초입.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파반네의 후반부처럼 올 여름 더위도 참 길겠지만 언젠가 이 무더위도 끝이 나고 곧 가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더위에 지지 말고 다들 힘내자고요.